솔렉에 위치한 유타 주청사는 매년 봄에 들리는 곳이에요. 이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쁜 벚꽃길을 걸으며 벚꽃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. 올해는 겨울이 좀 더 길었던 편이라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늦게 벚꽃이 폈어요. 저희는 2023년 4월 23일 일요일에 다녀왔는데요. 아직 곳곳에 벚꽃이 피지 않았어요. 이번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 소식이 있고 수요일부터 날이 좋다고 하니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말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유타 주청사 인스타그램을 보면 2에서 3주 동안 벚꽃이 펴 있다고 해요. 벚꽃 구경 후 주청사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면 아이들과 하루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. 벚꽃 구경 후 주청사 외에 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하자면 주청사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엔자인 피크 네이처 펄크예요. 이곳은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. 최근 영상이 없어서 2019년 5월에 찍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 1, 2분만 걸어 올라가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두 길은 만나기 때문에 어딜 걸어 올라가도 상관없어요. 저희는 왼쪽으로 가봤는데요. 여기만 올라와도 솔렉을 내려다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더 올라가 봐야겠죠? 사실 이곳은 넉넉히 10분이면 걸어 올라간다는 말에 속아 가게 된 곳이에요. 알고 봤더니 그분은 달려서 올라간 사람. 저희는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어서 20분에서 25분 걸렸어요. 10분이든 20분이든 그만큼 하이킹 코스가 짧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. 저 위에 탑 같은 거 보이시나요? 거의 다 왔어요. 드디어 정상에 도착. 이곳에 기념비 같은 걸 세워놨어요. 저 멀리 Great Salt Lake도 보이고 Salt Lake 시도 내려다 볼 수 있어요. 위에서 보는 뷰는 정말 멋지기 때문에 이곳 등산 완전 추천합니다.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면 되게 멋있겠지, 헬기가. 이제 하산해 볼게요.